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상황 어땠는지 우린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2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주말 사이 상승세 보이다가 어젯밤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3.04% 떨어지며 400만 원대에서 무너졌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3.85% 떨어지며 13만 원대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소폭 감소했는데요. 총 거래량 18조 8,702억 원으로 전주 금요일보다 약 1조 원가량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주말 상황 동안 지금까지 어땠나요? 네,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일단은 좀 약간 약세입니다. 네. 토요일날 이제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다가 옆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일요일에 10시, 밤 10시에 급락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400만 원을 깨지면서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토요일에 올랐다가 일요일에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는 패턴, 가격 패턴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들이 다른 코인들도 비슷한데 크게 악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 심리상 매물대가 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히려 뭐 좋은 소식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증권형 토큰 STO가 업계의 화두로 좀 부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ICO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하기 힘든 상황인데 증권형 토큰은 지금 그 대체제로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 뭐 파생상품 등등의 이런 전통 파생상품, 전통 금융상품과 성격을 좀 융합시킨, 암호화폐를 융합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규제 하에서 좀 대체로서 좀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어거 보겠습니다. 어거도 지금 상당히 좀 좋죠.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코인들은 사실상 일요일날 좀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거가 지금 최근에 지난해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 동안에 이 어거 사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사용자가 늘었다는 게 이게 게시판에다가 뭘 올립니다. 질문이나 뭐 추측 이런 것도 올리고 그것을 예측에 성공을 해서 맞추면 보상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베팅액이 20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 7월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암살될까라는 이런 주제로도 말이 올라와서 화두가 됐는데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이슈화 된다는 자체가 이제 어거가 아주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어거 상당히 추세 좋으니까 이런 추세에 따라가는 전략 같은 경우는 현재 코인 시장에서 좀 어거 다 떨어지는데 이것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거래량까지 동반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점들도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의 스케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무슨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23일과 24일 날 수요일과 목요일에 블록체인 융합 서밋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코인 텔레그래프, 그리고 코인객, 브레이브 뉴스코인, 뉴스 BTC 등등 굉장히 입지력이 강한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회사들도 참여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 비트코인 CM이 1월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거 비트코인 선물 만기일인 만큼 지금 또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고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수요일 목요일에서 변동성 심해지는 것 잘 좀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와 칠레의 맑은 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싱가포르 소식부터 보시죠. 싱가포르에서 지불 서비스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정식 입법됐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인 웅예쿵은 금융통화청을 대신해 금융통화청이 빠른 시일 내 관련 산업에 자문을 구하고 해당 법안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지갑과 장외거래 플랫폼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체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칠레가 올해 4월부터 암호화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칠레 국세청은 암호화폐 소득 신고 방안과 서식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제3소득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칠레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칠레 금융장관은 여러 사례를 연구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각 국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와 MIT 등 주요 대학 7곳의 연구진이 비트코인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명칭은 유닛2라는데요. 초당 처리 속도가 비트코인보다 최대 만 건 빠른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초당 결제 건수가 5건에서 7건 정도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닛2는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어낼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온데코인 김도현이었습니다.